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5강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제 배웠던 이제 세 가지 용법까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부정사와 분사구문까지만 딱 해도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정도는 거의 뭐 무난하게 즉 중3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든 구문은 거의 뭐95%이 정도까지 다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은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한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는 문장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대요. 이게 그러니까 콤마가 상당히 주겠죠. 이렇게 투부정사 콤마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 이제 투부정사로 딱 시작했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뒤에 콤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시사 아카데미, 시사 학원에. 제가 이제 PT를 하고 있는데 PT 앞에 시사였어요. 1번 갑니다. 자,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쭉 봐야죠.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 콤마가 없네? 그러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영어를.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관계대명사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걸 좋아해요. 상당히. 보이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배우는 것은 영어를 보이는 어렵게 매우 흥미롭다. 직독직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지금쯤이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더 해보시도록 하고.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네. to be로 했다. 뭣뭣이 되는 것은이죠. 자, 되기 위하여 좋은 doctor 의사가 타는. 엔터 들어가야만 한다. 그 대학을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은 벌다죠. 많은 돈을 한국에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ing, ing. 여러분이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또 콤마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온 걸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의 해석은 종류 한 20개가 돼요. 근데 그 20개의 접속사 뜻을 제가 이렇게 하나로 줄여놨어요. 뭐뭐 해서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배우는 것은 영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롭다. 근데 배워서 코마가 나왔잖아. 이렇게 배워서 영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는 되었다. 좋은 선생님. ing 콤마 뭐뭐 해서 정직해서 그는 칭찬받았다.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하여 관계대명사 나왔죠? 아는 그를 이렇게.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을 연습하는데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못할 리가 없겠죠. 내 머리에 뭐가 있어도 그것이 들어있어도 가능하다니까요. 자, ing로 시작을 했습니다. ing로 시작하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to being이니까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is not easy 쉽지 않다. 자, 세 번째 겁니다. 마지막 것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콤마 ing. 형태는 이거죠. 이렇게 콤마 ing. 그랬을 때이 ing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면서 이게 95%. 오늘은 이제 기초 구문독해에서는 이것만 언급할 거예요. 이걸로 해석했더만 이상네. 그럼 end 동사를 하거든요. 해석해 봅시다. He got hurt. 그는 다치게 되었다. 콤마 ing. 오르면서 그 산을 어떤 산? Which is high. 매우 높은. 높은. 8번 갑니다. 그 남자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남자 보이는 정직하게 stands 서 있다. by 뭐뭐의 옆에 like 호수 옆에 콤마 ing 보면서 하늘을 9번 갑니다. is ing 뭐뭐하고 있다라는 동사죠. 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콤마 ing 들으면서 음악을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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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그녀에 의해서. 영어에서 동사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동사다. ing 동사가 아니다. made 동사가 아니다.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이거. 딱 머리에다 집어넣어놓고요. 이거 머리에다.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다. 뭐뭐하기 위하여.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다. 뭐뭐 해서. 자, 콤마 ing가 나왔다고 뭐뭐 하면서. 이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니까. 자, 멈춰 쉬어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제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보도록 해도 상관이 없고,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콤마 있는지 없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콤마가 있네. 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그 매력적인 배우를 그리기 위해서. You have to. 자, 비동사 뒤에 전명구 나오면 있다. 제가 이걸 많이 강조 안 했습니다. 기본 구문 독해서 많이 강조하려고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있다야. 너는 있어야만 합니다. On the street. 거리 위에. 자, ing로 시작했다. 콤마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없다. 뭐 하는 것은? 가는 것은? 학교에? 전철을 타고 by subway에 위치 관계대명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자, 3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다. 콤마 보라니까 콤마 있네. 뭐뭐 해서 가서 학교를 전철로 아이가 tired. 나는 피곤하게 되었다. 자, to 부정사로 시작했다. 콤마 있다 없다? 없다. 자, 되는 것은 좋은 요리사가 한국에서 needs, 필요합니다.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이. 자, to 부정사로 시작했다. 콤마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콤마 있다. 그러면 되기 위하여 좋은 요리사가 한국에서 탐은 has to help. 도와야만 합니다. 그의 엄마를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보이는 예쁘다. 6번이 되겠습니다. He raised, 들어올리다, his hand, 그의 손을, raised, 들어올리다. 그는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콤마 인지. 뭐 하면서? 말하면서. 정답을 그 질문에. 그 질문의 정답에. 자, ing로 시작했습니다.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반복하세요. 아는 것은 답을, 그 질문은. 아니죠. 콤마인데 알아서 답을 그 질문에 그는 들어올렸다 양손을. 자, 문장이 약간 힘들어지나요, 여러분? 콤마 있어 없어? 없죠. 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어부 되면 뭐뭐 중에서죠. 그들 중에서 한 명이 공부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하루에 3번 필요하다. 그 책은 그렇죠.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교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죠. 그 교수는 invite 초대한 그 현명한 친구들을 그녀 집에 prepare 준비했다. 많은 음식을. 자, 콤마 있죠? 콤마 전화하면서 그들.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없다. 그러면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to 누구누구에게 나의 younger brother 동생에게 is my habit 나의 습관이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콤마가 있다. 뭐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had better 뭐뭐하는 게더 낫다. 읽는 게 낫다. 소설을. 자, 12번.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뭐뭐 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careful 돌보다 어린 아이들을. 자, needs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지금 할 때는 안다니까. 알지.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잖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왔을 때도 알수 있게끔 우리는 꾸준히 반복과 연습으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